문제 1 DB 구축입니다. 자, 신상 정보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이죠.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순번 필드를 기본 키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필수 속성을 이렇게 예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속 연수 필드에는 기본 값으로 이렇게 0이 입력이 되도록, 그 다음에 부서 코드와 직후 코드 필드의 기본 입력 시스템 모드를 영문으로,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직후 코드도 역시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후 코드, 이 필드에 대해서는 인덱스 중복 가능,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상 정보 테이블에 역시 디자인 보기를 열고, 이 부서 코드와 직후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우선 이 부서 코드 필드의 조회 속성을 이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내라라고 했고요. 행 원본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부서 코드 테이블에 부서 코드와 부서명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대로 지시사항부터 이행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N은 부서 코드와 그 다음에 직후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것. 직후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이 부분은 직후 코드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우선 부서 코드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죠. 바운드 열 1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열 개수는 2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각각의 열 너비라는 것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1과 2cm 이렇게 지정해 줘라라고 했고요. 직후 코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콤보 상자를 만들어 줘라. 행 원본 지정해 주고요. 표준 단가 테이블에 지국 코드, 그 다음에 지국 위치 이렇게 해서 속성 업데이트 해주고요. 지국 코드가 저장되도록 지국 코드와 지국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것. 바운드 열, 열 개수 역시 마찬가지죠. 열 너비 1과 2. 자,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 정보 테이블에 자, 요건 관계에 들어가서 신상 정보 테이블에 부서 코드, 부서 코드 테이블에 부서 코드, 그 다음에 표준 단가 테이블 다 필요하죠. 이렇게 해놓고요. 신상 정보 테이블에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 테이블에 부서 코드를 참조하며,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요. 부서 코드 테이블에 부서 코드 테이블에 부서 코드가 변경이 되면 신상 정보 테이블에 부서 코드도 변경이 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 단가 테이블하고 보도록 하죠. 신상 정보 테이블에 지국 코드는 표준 단가 테이블에 지국 코드를 참조하며.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빼고는 다른 규칙은 없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지국 현황을 입력 및 수정하는 지국 현황 폼을 열고, 폼이 연속 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폼 머리글에 부서 코드 라벨. 얘인가요? 예.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속성을 설정해라. 컨트롤을 클릭하면 한방에 합격.html 문서가 열리도록 해라. 이거 하이퍼링크 주소 설정해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주소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킬 경우 이것은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것을 지정해 주면 되죠. 여기에 클릭하세요. 이렇게 되도록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평균 근속연수에 대해서, 근속연수 필드의 평균이 표시가 되도록 해라.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면 되겠죠. 평균은 ABZ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필드는 대괄호 속에 넣어주면 되죠. 근속연수 필드의 평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평균 근속연수 자 같은 지금 컨트롤이죠. 이 컨트롤의 소수 자릿수 이하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소수 자릿수 부분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얘도. 여기 보면, 여기 소수 자릿수 있는 곳에서 표준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뭐, 어쨌든 소수 자릿수 이하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주고요. 미리 보기 그림이 없어서 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일단 바꿔주고, 그 다음에 탭 순서에 들어가서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부서 코드를 제일 위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지구 코드,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이름과 근속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탭 순서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국 관리 폼의, 자, 여기 본문 영역, 예, 지국 현황 폼을 하위 폼으로 추가를 해라. 자, 이것도 미리 보기 그림이 없어서 그냥 디폴트 값 그대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국 현황 폼을 하위 폼으로 추가를 해라 라고 했고요. 지국 코드를 기본 폼의 지국 코드와 하위 폼의 지국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지국 코드를 사용한다. 뭐좀 찝찝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해줘도 됩니다. 됐죠? 사실 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예. 그렇게 해주고요. 다른 뭐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국 관리 폼에 검색 CMD 검색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죠? 이거 클릭하면 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CMB 언더바 지국 코드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그러니까 지국 코드 필드와 CMB 언더바 지국 코드 컨트롤이 같은 경우에 apply filter 메서드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do 커맨드 개체에 apply filter 메서드를 사용해 줍니다. 자, where condition 지정해 주면 되죠. 이제 이건 다 해본 부분이니까 지국 코드라는 필드와 같은지 비교해 주면 되죠. 뭐가 CMB 언더바 지국 코드라는 컨트롤이 같은지 자,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이죠.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다음에 지시사항을 참조해서 지구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죠. 다음과 같은 필터 순으로 정렬 및 그룹화해라. 우선 부서 코드, 지구 코드 직급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 해라. 지금 내림차순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그 다음 정렬 추가. 부서 코드는 정렬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구 코드죠. 오름차순, 그 다음에 직급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에 이름으로 오름차순 이렇게 해주고요. 부서 코드 바닥글에 TXT 평균에 근속연수의 평균이 표시가 되도록 평균은 AVG, 근속연수 근속연수라는 필드의 평균이 표시가 되도록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인원에는 부서별 총 인원이니까 레코드 개수죠. 인원은 사람이니까 개수라고 하기는 그런데 인원수, 개수라고 할수 있죠. 네, 카운트 전체에 대한 레코드에 대한 카운트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가 나도 시스템이 현재 날짜 뭐 now나 뭐 이렇게 데이트나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2008년 8월 28일 한번 이 형식을 보아야 되겠죠. 2008년 8월 28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기를 보면,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요일까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세한 날짜라는 것이 아주 적절하네요. 손댈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에 컨트롤 원본.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간단하죠. 현재 페이지 페이지 and 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잠깐 띄워주고요. pages 이렇게 해서 컨트롤 원본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닫고 예를 넣어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3의 두 번째, 지국조회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여기에서, CMD 조회. 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 이벤트 프로시즈를 만들어라. CMD 조회. 자, 뭐 계속 이용해 왔던 필터와 필터온이고 지구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CMB 지구 코드. 지구 코드 필드와 CMB 언더바 지구 코드 필드가 같은지 필터링 해주면 되겠죠. 현재 폼의 필터 속성을 이용해서 지구 코드라는 필드와 같은지 CMB 언더바 지구 코드라는 컨트롤이 같은지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필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지국조회 폼의 인쇄 CMD 언더바 인쇄 버튼을 클릭할 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라. 역시 이것도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CMB 지구 코드 컨트롤에서 선택된 값에 해당하는 지구 코드 내역만. 마찬가지죠. 앞에서 했던 것과. 어쨌거나, do command 개체에 open report. report의 이름은, 지국 현황 보고서. 아니죠. 액뷰, 자, 이게 귀찮으니까, 액뷰 프리뷰. 컨디션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국 코드라는 컨트롤과 같은지 CMB 언더바 지국 코드가 같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첫 번째 지국 추가 폼의 자, 지국 추가 폼의 추가 CMD 언더바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Document get의 run SQL 메서드를 사용하시오. SQL 문을 작성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를 때는 사실 이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에서 추가 쿼리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txt 언더바 지구 코드 어쩌고저쩌고 컨트롤은 지구 코드, 뭐 지구 위치 이런 필드에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죠. 인서트 인투 문을 할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밸류 값들, 밸류즈 하고 이하에 나오는 이 값들과 앞에 있는 그 추가가 될 필드를 대응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쪽이 1, 2, 3, 4면 값도 1, 2, 3, 4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직접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command get에 run SQL 메서드를 이용하고요. 이건 이렇게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문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insert into 문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표준 단가 테이블이라고 했죠. 표준 단가 테이블에 각 필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국 코드, 그다음에 지국 위치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일당 지급,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values 이하에 들어갈 값의 위치의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일단 직업, 추가 직급, 그 다음에 연차 직급. 자, 이렇게 필드의 순서를 정했으면 values, 유저니까 ES죠. values 이하에 들어가는 값들의 순서가 동일하게 들어가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txt, underbar, 직급 코드. 그럼 복사하도록 할게요. 귀찮으니까 순서를 지켜서 지국 위치. 자, 지국 위치 다음에 일당 지급이죠. 일당 지급. 그 다음에 추가 지급. 그 다음에 연차 지급. 자,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작업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4의 두 번째죠. 입력함 그 부서명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매개 변수 쿼리. 매개 변수 쿼리는 조건의 대괄호로 문구를 입력해주면, 프롬프트 문을 입력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자, 여기에서, 부서 코드 신상 정보 표준 단가 테이블 이용할 것.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했고요. 매개 변수 메시지는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로 표시하고 부서명을 입력하면 자,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대로 우선 그 부서 코드 그다음에 지구 코드죠. 지구 코드. 그 다음에 직급과 이름, 이렇게 해주고, 근속 연수, 또 여기 있네요. 신상 정보에 다 있네요. 근속 연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임금 지급, 필드는 이렇게, 이 필드의 계산 값을 임금 지급 필드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우선 이렇게 좀 줄여주고요. 얘를 좀 이렇게 늘리고, 임금 지급.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이게 다그 필드 이름이잖아요. 그 필드를 그대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근속 연수의 곱. 필드는 이렇게 대괄호로 하는 것. 차 지급 더하기 일당 지급 더하기
누가 지급?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매개 변수 값 입력하는 곳에 보면 부서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결과로 나오는 쿼리의 결과, 매개 변수 쿼리의 결과로 나오는 곳을 보면 부서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서명을 하나 더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일단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에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대괄호 속에 조건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고,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프롬프트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을, 여기 잘못되었네요. 연차 지급이네. 연차가 아니고, 앞에도 또 연차로 했나? 자, 연차 지급입니다. 이렇게 맞게 나오죠. 이 쿼리의 이름은 임금 지급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CMD 추가, 지국 추가 폼에 CMD 추가. 여긴 연차 지급으로 정확하게 했네요. 연차 지급. 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